덜 아픈 손가락 조은영.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옛말이 있지만 여섯 남매 중 둘째인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엄마의 좋은 점을 닮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불같은 성격을 닮은 저는 엄마와 자주 부딪혔고 혼도 많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에게 저는 덜 아픈 손가락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엄마는 웬만한 남자들과 싸워도 지지 않을 만큼 대장부 같았는데 그런 엄마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병이었습니다. 제가 임신 7개월 때 엄마는 유방암 4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술만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암이 재발되어 결국 제 곁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너무도 늦게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영이 제게 성질은 저래도 잔정은 제일 많은 게라. 저게 나중에 커서 꼭 아들 노릇할 게라 카드만 참말로 위안이 된다 아이가. 내는 은영이 걱정은 하나도 안 한다. 동생들을 통해 이 말을 듣고 엄마와의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고속도로에서 아주 큰 교통사고를 목격하고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여섯 남매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진정해라. 엄마는 괜찮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엄마, 지금 운전하지 말고 휴게소에서 따스운 커피 한 잔 먹고 쉬었다가 운전해라. 알았지? 절대 지금 운전하지 마라. 매번 모진 말로 엄마의 가슴에 상처만 남긴 못된 딸이었는데 엄마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다는군요. 엄마에게 둘째란 깨물어도 덜 아픈 손가락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흐뭇하게 믿고 지켜보는 손가락이었던 겁니다. 사실 엄마는 저희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한 건 언제나 저였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깨달은 지금 뒤늦게 용서를 빕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 이경래. 친정에 모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6살 때 집을 나가 영영 잃어버릴 뻔했던 제 얘기는 빠지지 않는 단골맨이죠. 아이고,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하대. 못 찾았으면 어쩔 뻔했노. 아직도 엄마는 그때만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지금은 대구에 살지만 그때는 서울 정릉 빨래골이란 곳에서 살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 정릉은 서울이지만 약간 시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은 삼촌들이 놀러와 함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자 삼촌들은 장난삼아 제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 네 친엄마 지금 빨래골에서 기다리고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그렇듯 저도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친엄마를 만나겠다며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 보니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군요. 길을 잃고 울던 저를 경찰 아저씨가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이름 아니? 사는 곳은? 당황한 가운데서도 부모님 이름은 대답했지만 주소는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던 때가 아니라서 부모님의 이름만으로는
집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지니 무서워서 눈물만 났습니다. 울다 지쳐 졸음이 쏟아질 때쯤 파출소 문을 열고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종일 근처 파출소를 돌며 저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아빠 품에 안겨 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고는 조그만 것이 어디를 혼자 나갔느냐며 혼을 냈습니다. 하지만 목이 쉬어 잘 나오지 않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제 걱정에 많이 우셨다는 것을요. 지금은 추억이 된 이야기네요. 그런데 하늘 어머니는 아직도 애타는 심정으로 자녀를 찾으십니다. 어서 빨리 하늘 형제자매 다 찾아 함께 웃으며 그땐 그랬었노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자식 때문에 흐르는 눈물. 김혜진. 저는 7달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젖도 젖병도 잘 빨지 못할 정도로 약했습니다. 늘 배고프다며 울기만 했다고요. 다른 아이들 같으면 인큐베이터 속에서 몇 주 더 있다가 나올 텐데 어머니는 연약한 저를 안고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는 금액이 너무 비싸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에 온 어머니는 빽빽 울어만 대는 저를 안고 날마다 함께 울었다고요. 가난 때문에 아이를 힘들게 한 것 같아 죄책감이 한없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약하기만 한 저 때문에 어머니는 잠시 쉼도 얻지 못했고 편안한 식사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저를 업고 다녔다지요. 그렇게 해서 제가 첫 돌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잔치상 앞에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장담 못한 아이의 생명이 그때까지 붙어 있었으니 왜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도 어머니는 제 생명이 온전해질 때까지, 아니 건강해질 때까지 잠시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살리고자 한 어머니의 강한 의지가 결국 저를 살려낸 거지요. 하지만 순탄치 않은 사춘기를 겪으며 어머니의 희생과 눈물을 먹고 살아난 것을 잊고 그 가슴에 비수를 거침없이 꽂았습니다. 그때까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그게 다 어머니의 탓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어 담지 못할 말을 하고 말았지요. 그때 죽게 내버려두지 왜 날 살렸어? 미안하다. 어머니는 강하게 쏘아대는 제게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어머니께 모질게 했던 저도 이제 엄마입니다. 돌아보니 저는 나쁜 딸이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살라 제 생명을 살린 어머니에게 어찌 그리 대했는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태껏 단 한 번도 제게 나쁜 딸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희생에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보답하는 거야. 어머니의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픕니다. 어머니, 당신의 사랑을 늦게 깨달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